레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 TV의 레나입니다. 오늘 12월 31일인데 20년대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이 러시아에서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보통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서 같이 새해 맞이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동대문 러시아 타운에 가서 러시아 샐러드랑 케이크랑 샴페인을 사가지고 친구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올해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가볼까요? 짜잔! 여러분 저 어때요? 이 원피스 협찬 받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새해 파티 때 입으려고요. 그러면 이따가 동대문에서 뵐게요. 동대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 진짜 추워진 것 같아요. 오늘도 영하 7도인가 8도인가 완전 추워. 제가 동대문 왔는데 뭔가 올리비아 없을까봐 걱정돼요. 일찍 올걸. 뭔가 서울에 사는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올리비아 샀을 것 같아요. 또 러시아어 들린다. 위험하다. 올리비아 찾으러 간다. 나폴레옹 케이크. 와 이거 진짜 러시아 같아요. 제발 맛있겠다. 이거 빵에다가 버터랑 발라서 먹는 거예요. 이제 빵 사야 돼, 빵. 러시아 샴페인이에요. 이거 거기다 넣어요? 아, 네. 이게 뜨거워 같아요. 네. 거의 다 샀는데 역시 올리비에는 없어요. 아, 없을 줄 알았어요. 진짜 서울에 러시아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즈벡 식당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 was есть оливье? Можно да? А сколько?
4000. А порция это сколько получается?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да? Сотя, сотя.러시아 할 줄 알아요? 네, 조금은. 아 조금이요? 주주지. 여기서 태어났어요? 네. 와. 한국어 잘하세요. 채널 이름이 레나 TV.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우즈벡. 가봤어요 우즈벡? 어땠어요? 재밌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아 12살이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아 한국이 어때요? 재밌어. 이따가 친구 집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도 있어. 벌써 세 개나 봤어요. 지나가면서. 되게 많다. 보드카도 있다. 알리나 보다지? 여러분 제 친구 알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우크라이나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알게 된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늙었어. 놀고 있었어. 와 신났어. 레오. 관심 왜 안 줘? Смотри, куда он смотрит. 귀한다. 진짜 뭐 12? 좀 있으면 세다. 10분 남았어. 6, 5, 4. 일단 마셨어. 아 큰일 났어 이게 뭐야. 야 이거 흔들지도 않은데 왜 이러냐. 와 이번 년에 진짜 이번 년엔 오빠 대박 터지라고. 대박 터졌네. 에이 해피 뉴 이어. 생크림.
맛있는데?